시설의 일반화 구하는 공식은 A에서 시작해서 공비 R을 N-1번 곱하니까 이렇게 A, R에 N-1제곱이고 첫째 항이 8이고 그 다음에 넷째 항, 첫째 항이 8이니까 얘는 A가 8이라는 얘기고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 이렇게 쓰죠. 얘가 1이니까 A에다 8을 집어넣으면 R세제곱이 8분의 1. 그래서 R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일곱 번째 항은 AR의 6제곱을 찾는 거죠. 일곱 번째 항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A가 8이었고, 2분의 1을 6제곱하면 64분의 1이니까 정답은 8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세 번째 항은 이게 여덟 번째 항 먼저 쓰는 게 좋다고 그랬죠. 여덟 번째 항은 AR이 7제곱이고 하나 적게 이렇게 32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가 1이래. 이거를 이제 나눗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는 R5제곱이 1분의 30이면 32분의 1이니까 R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네. 2분의 1을 5번 곱하면 32분의 1이죠. 그럼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A 곱하기 2분의 1제곱이 4분의 1이니까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A가 4란 얘기네. 일반항 AN을 찾으면 AN은 뭐에서 시작해서? 4에서 시작해서 2분의 1을 N-1번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 다음 3번. 자, 5하고 80 사이에 3개의 숫자를 이렇게 넣는데 얘가 등비수열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첫 번째 항이면 얘가 다섯 번째 항이죠. 따라서 다섯 번째 항 80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5에서 시작해서 공비 R을 4번 곱했더니 얘가 80이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R의 4제곱은 얘가 16이 되겠네. 그럼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일단 R이 2라고, 그러니까 R이 플러스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답을 이제 쓸 건데 R이 2일 때는 2씩 곱해서 가는 거니까 세수들을 쓰면 2를 곱하면 얘가 10이 돼야 되고 2를 곱하면 20, 2를 곱하면 40 이렇게 가야 되겠네. 이게 순서대로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2일 때도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 20, 마이너스 40 이렇게 두 쌍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번. 자, 등차수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세수가 등차수열이란 말은 얘랑 얘랑 더한 게, 얘는 등차수열은 더해서 가는 거니까 7, 이제 얘는 7은 짝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 더한 거랑 같아야 되죠. 따라서 A 더하기 B가 첫 번째, A 더하기 B가 7의 두 배인 14랑 같아야 되는데, 다음 등비수열은 곱해서 가는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하고 6은 짝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하고 곱하고, 따라서 A 곱하기 B가 6, 6, 36이란 얘기죠. 그럼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할 건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여기 전개하면 가운데 플러스 2AB가 있으니까 2AB가 사라져야 되죠. 이렇게. 그럼 A 더하기 B가 14니까, 14의 제곱은 196, 빼기 36의 2배 72를 빼는 거죠. 따라서 1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S5죠. S5가 5라고 나와 있고, 첫 항부터 10항까지 S10이 25라고 나와 있고, S15를 찾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원래대로 이게 정상적으로 풀어보면, S10은 R-1분의 A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얘가 25란 얘기고, 그 다음에 S5는 R-1분의 A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5라는 얘기인데, 얘를 요렇게 약분하는 거라고 그러지. 왼쪽은 약분을 하면 다 지워지고, 얘분의 얘가 남는데, 위에 있는 걸 인수분해하면 R이 5제곱 플러스 1, R이 5제곱 마이너스 1, 밑에 있는 얘랑 또 약분이 되죠. 그럼 얘가 5니까 R이 5제곱 일단 4란 얘기라고 그랬고, 그럼 얘가 나오면 여기다 이제 4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지. 그러면 R-1분의 A. 얘를 4를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 3이니까 얘가 5니까 넘어가면 얘가 3분의 5란 얘기. 그럼 우리는 S15를 찾아야 되니까 R-1분의 A, 그 다음에 R의 15제곱 마이너스 1을 찾고 있는 건데 여기 앞부분이 3분의 5라고 나와 있고 뒷부분은 R의 15제곱을 찾아야 되는데 R의 15제곱은 여기를 3제곱했으니까 여기를 3제곱하면 4의 3제곱 64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64 마이너스니까 63. 그래서 약분하면 21이니까 105가 정답이 되고. 이거를 조금 좀 빨리 푸는 방법은 뭐라고 했지? 개수가 똑같을 때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열 번째 항, 열한 번째부터 열다섯 번째 항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합이 5고 여기까지 합이 25라는 말은 여기까지는 20이라는 얘기지.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이게 그래야 25가 되니까. 그럼 같은 개수씩 자르면 등비수열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4를 곱하면 여기다 4를 곱해서 80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S15는 이거 전부 다 더하는 거니까 얘네들 싹 더해서 100고,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6번. 자, 매월 초입니다. 월 초. 그럼 첫 번째 항이 AR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10만원씩이니까 일단 R-1분의 R이 1.004. 1.004-1분의 첫 번째 항은 10만 곱하기 1.004. 그 다음에 1.004에 3년 만에 36개월 얘기하는 걸까? 36-1 이렇게. 그럼 분모는 0.004. 분자는 10만 곱하기 1.004, 그 다음에 곱하기 얘가 1.15로 계산되니까 여기가 0.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계산들을 좀 해보죠. 계산들을 하면 얘가 점 3개 지워버리면 여기 점 3개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그럼 4로 나누면 251, 그 다음에 얘가 10 곱하기 1.5를 하면 0.15를 하면 1.5죠. 1.5 곱하기 251을 하면 되겠네. 그러면 251 곱하기 1.5를 할 거니까 5일은 5, 5, 25, 그 다음에 251, 5, 6, 7, 3. 점대 숫자가 하나니까 이렇게. 그러면 376만.5만원이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쓴다고 그랬지? 376만 5천원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고.